지기 때문에 그 미세한 구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선을 내려고 이렇게 직접 대포대고 지나가면은 먹이 안 묻습니다. 아무리 고운 천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비단에 그림거리느냐? 그 틈새를 막아요. 악교로. 그걸 악교포수라고 그래요. 악교포수를 해야 그림이 되고 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싼 어떤 재료가 발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종이 발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양화의 기본 화구가 지필묵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필묵을 쓰는 이유가 좋은 선을 내기 위해서 한다 하는 사실을 그는 근본적으로 알아야 지금 요새 이제 뭐 서양화 영향받아가지고 여러 변형을 하는데도 그 사실을 알고 변형을 하는 것과 모르고 변형하는 것은 크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 중국 그림을 비롯해서 우리 그림 전체가 다 지필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양화가 무진장 두루마리로 좌우로 긴 횡축으로 그긴 그림이 될 수밖에 돼야 되는 이유, 또 종축으로 아래 위로 길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그림과 우리 그림이 정반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 반대 화법을 구사하면서 발전을 내려온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발전된 양식이 저는 겸재의 진경산수화법이라고 그렇게 평생 연구해서 얻은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느냐 하는 과정을 장차 이제 천천히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강의를 그 진행하시면서 우리 그잘 모르고 또 배우지 못한 그 현대인들한테 간략하게나마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그 우리 문화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그 자긍심 내지 자부심을 이 강의를 통해서 그 가지실 수 있다면은 그게 제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자 교육을 못 받은 세대에 대해 불쌍하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자 교육을 받은 세대인데, 근데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좀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좀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지. 야, 한자도 중국 언어잖아요. 중국. 근데 한자는 음이 전부 우리화돼가지고 그건 우리 문자에 아. 화됐죠. 중국 음악은 전혀 다른. 그 우리 문화가 그만큼 풍부해진 거예요. 그래 우리 한글도 가지고 있고 표음 문자엔 한글도 가지고 있고 또 한문이라는 우리만의 문자, 우리가 발음하고 우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겸재가 살던 이 진경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문 어순을 우리 어순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문에 능한, 중국말에 능한 사람이 진경시대 한문책을 보면은 잘못 이해해요. 그 우리 문자화가 된 거죠. 그 문화라는 거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수준 높아지는 거니까.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기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 한복을 입고 다닐 수는 없는 처지가 됐고, 그래서 우리 것이면서 우리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 일상생활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양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일시에 바뀌기는 어렵죠. 그렇되 어떤 특별한 날, 명절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 기념일이라든지 하는 날에는 우리 옷을 입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남들 다 양복 입는데 나만 한복 입고 다니니까 창피하다 해가지고 못 입는 사람 참 많죠. 그리고 습관이 안 돼가지고 못 입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오면, 바꿔 입을 때가 오면 그저 뭐 순간적으로 다 바꿔 입을 테니까 제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고 저는 그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차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미술사, 우리 역사 보다 더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